또 싸네. 옳지. 지금도 또 쌌잖아요, 이렇게. 이겼어? 예, 여기다가도 싸니까 지금. 일단은 배변 훈련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환경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집안 환경에 배변 패드가 여러 장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한 15장, 20장까지도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깔아 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싸고 싶어 하는 장소를 스스로 찾거든요? 근데 거기가 주로 배변 패드라는 그 뭔가의 푹신한 공간에다가 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울타리 같은 거는 절대 쳐놓으시면 안 되고요. 갇혀 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소변을 더못 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는 바로 치울 거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집안 전체적으로 배변 패드를 여러 장 깔아놔야 되고, 그리고 오줌은 강아지가 만약에 패드에다가 한번 쌌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돼요. 예, 자기 냄새가 나면은 거기다가 영유 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안 싸고 사이드로 빠져요. 주변에다가 싸게 돼요. 네, 그런구나. 예, 그런 배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싸면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대소변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들이 오줌 싸려고 그럴 때큰 소리로 혼을 낸다든지,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면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안 싸거든요. 그럼 구석진 곳에 몰래 가서 숨어서 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변을 가리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절대 혼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배변 패드 위에다가 먹을 거 올려주면은 거기다가 대소변을 싼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럼 밥 먹는 공간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더안 싸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네. 그리고 강아지가 오줌 싸려고 하는 찰나에 들어가지고 막 배변 패드에다 옮겨놓는 거. 그렇게 되면 배변 장소를 더 싫어하게 돼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그냥 안 돼요. 싸게 두고. 그쵸? 그냥 싸게 놔두는 거예요. 어디다가 싸든지. 근데 본능적으로 개들도 고양이가 모래에다가 싸듯이 스스로 장소를 찾아가가지고 쌀수 있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푹신한 공간. 그래서 집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줄 때는 뭐 발매트나 뭐 러그, 뭐 방석 이런 거는 싹다 치워놔야 돼요. 어렸을 때는. 네.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치워놓으시고 배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좀 얘를 흥분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공놀이나 터그놀이 같은 흥분하는 놀이를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대소변을 더못 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이들은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만해지면 안 돼요, 강아지가. 차분해야지 냄새도 잘 맡고, 그에 따라서 배변도 잘 가릴 수 있거든요. 애들이 자주 배변을 싸는 공간이 이렇게 이제 벽 쪽으로 붙어 있는 베란다 앞에. 예. 네. 그러니까 베란다 문쪽 바로 앞에다가 패드를 한 두 장에서 세장 정도 깔아 두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깔아두고. 자, 일단 두 장만 깔아둘게요. 그리고, 자, 이쪽 벽 주변으로도 많이 싸거든요? 이런 데에다가도. 자, 여기다가도 깔아둘게요. 어리둥절한 것 같은데, 강아지가. 네. 이쪽에다가도 두장 정도. 일단은 이쪽 베란다 앞이랑 이쪽.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하는 게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정도로는 패드 깔아 놓으셔야 돼요, 당분간은. 네. 그리고 나중에 자주 싸는 공간에는 패드를 놔두고, 자주 안 싸는 곳은 그냥 서서히 치워주시면 돼요. 예. 네. 배변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려 그러면은 더못 가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현관 앞에다가도 강아지들이 많이 싸거든요? 이쪽 현관 앞에다가. 그리고 행여라도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막 물고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그 패드를 억지로 뺏으면은 강아지가 오히려 더 그거를 물고 뜯으면은 관심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욕구가 다 충족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그러다, 저런 데도 싸더라고요. 네, 발매트. 여기 발매트에다가도 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싸는 거는 강아지가 못 가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잘 가리는, 그러니까 본능이 있는 강아지들. 배변을 가릴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다가 싸는 거예요. 거기다 또 깔아주면 네, 맞아요. 여기다가도 깔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발매트를 치워 놓으시는 게 맞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깔려있는 데다가도 많이 싼다는 거죠, 여기. 골프 매트 같은데. 그래서 접어 놓으신 거죠.
예, 맞아요. 이런 데다가 써야 여기도 깔아줘. 네. 위에도. 자, 여기다가도 깔아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공기청정기 같은 거에다가도 많이 쌓여, 강아지가. 그 이유가 공기청정기가 이제 공기가 순환되면서 냄새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각을 자극하면서 또 거기다가 싸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앞에도 꼭 깔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깔아놓죠, 처음에는. 네. 근데 이 정도는 무조건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울타리, 좁은 울타리가 자기의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다가 좁게 놔두시기보다는 그냥 이 넓은 공간이 큰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 여기다가도 두 장 정도 깔게요. 분양하는 집에서 네네. 저기다 한 2개월을 가족으로 끌더라고. 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아니, 그러고 네. 거기다만 싸고 싸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네. 냉장고 앞에도 깔게요.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대소변은 좁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가리겠죠. 실수할 네.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 나와서는 중구난방 다 싸고 다닌다는 거예요. 된다,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설정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100% 가려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실수는 하겠죠. 근데 그 실수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못 가리면 나중에도 계속 못 가릴 거라 생각해서 막 혼내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패드를 물어 뜯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놀고 흥미가 떨어지면 점차 패드를 안 물어 뜯게 돼요, 아버지. 예. 네. 자, 지금 또 쌀라 그러거든요. 옳지. 아버지 지금 저기다가도 또 쌌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다가도 지금 또 성공하고 있거든요. 언제 쌌어? 여기 패드에다가. 패드에다가? 네, 네. 일로 와보세요. 봐보세요. 네. 여기. 여기. 울타리에 오래 있었던 애들은 또 대소변을 좀 사이드 쪽에다가 빠져요. 패드 근처에다가 쌔요. 대소변을 싸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잡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겨울수가 조금 더 타야 돼요. 아직은 너무 애기고 또 우리 보호자님들이 자주 안 불러놔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자마자 막 킹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옳지. 옳지. 쌌어요. 옳지. 이때는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과격하게 칭찬하면 안 돼. 아,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옳지. 이 정도. 대변은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만 잘해놓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가려요. 강아지들. 네. 대변은 별로 바닥에 싼 거 같은데? 똥이야? 어. 아, 괜찮아요. 원래 대변이 조금 더 더디긴 한데 소변은 그래도 지금 뭐 봐도 잘 가리고 있잖아요. 옳지. 아니 아직 안 쌌어요. 쌀 것 같고. 지금 계속 배변 장소를 배회하고 있다는 게 자기가 배변을 쌓아야 되는 장소를 알아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맞아요. 네, 그렇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쌀 거예요. 네, 또 싸죠. 또 쌌어요. 옳지. 이쪽 애들. 네, 이런 식으로. 네, 금방 가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못 가린다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 설정이 돼 있으니까 다 가리는 거죠. 배변을 한번 싼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또 한두 번씩은 여기다가 쌀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빠져요. 계속 놔두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패드 좀 아깝더라도 계속 치워주셔야 돼요. 당분간은. 아셨죠? 네. 옳지. 그냥 놔두시는. 옳지. 자, 이렇게 싸죠? 강아지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서 다 찾아가서 쌀 수 있다는 거예요.